출판 기념회 제가 오면은 끝까지 조금 마음이 안 편한 게 혹시 준비 없는 상태에서 저 축사하라고 할까 싶어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전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축사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책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어제 비로소 제가 책을 다 읽어보고 아 이것은 꼭 제가 할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책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그 힘이 감동이 그 이 책 속에 있었습니다. 명언이 참 많습니다. 아마 최근 한 2, 300년 사이에 이 세계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명언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책도 달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이 전원책 변호사가 만든 명언이 여기에 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많이 저는 인용해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이 중도에 대해서 우리 전 변호사가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기회주의다. 중도라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은 토끼는 중도적으로 달아나지 않는다. 토끼는 좌 아니면 우로 달아난다. 그런 면을 어떻게 잡느냐 도대체. 중도적으로는 아무 토끼도 잡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읽다가 가끔 웃었습니다만 양심을 파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이 양심 없는 사람이 판다. 그럼 이 사람은 없는 것을 파니까 이게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다가 또 괴테의 말을 붙여놨어요. 행동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 관찰하는 사람만이 양심입니다. 사실 행동하면은 양심 차용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이익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멀리서 보면은 양심.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행동하는 양심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괴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근무하는 오피스텔의 그 엘리베이터 안에 괴테 이야기를 항상 써붙여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당할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의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구제를 받는다. 이게 괴테 말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선의를 일단 선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구제를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주로 영국 사람인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그 위선에 대한 아주 시니컬한 비꼼 그리고 조지 오웰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조지 오웰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폭로한 것 또는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의 그 해학 이런 게 아주 다 이렇게 종합되어 있는 책이면서도 저는 이 책이 중요한 게 바로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한국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인 나라에서 속아 넘어가는 데서도 1등이다. 그것이 여러 번 증명이 됐습니다. 세계 112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 한때는 국민의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광우병 난동을 벌린 것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IQ가 50만 되면 알 수 있는데 세계에서 1등 되는 나라에서 40%가 한때 30% 젊은 층의 40%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층은 누구냐? 요새 흔히 신문에서 많이 아부하고 영합하는 대상인 20대, 40대. 20대, 30대의 대학 졸업 비율이 20대, 30대입니다. 전체의 60%입니다. 그 부모 세대는 1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고학력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속는데 1등이다.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무식자가 많기 때문이다. 배운 무식자의 선동.
이 책에서 가장 깊은 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배웠다는 사람, 소위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위선과 억지로서 사람들을 속여먹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학력자가 속는 데가 1등이다. 잘 속어 넘어가는 고학력 젊은 층과 그 사람들을 속여먹는 이 배운 무식자들의 이야기를 수놓았고 거기에 대한 뭐 대응까지 답변까지 다 해놨습니다. 칼 포프의 열린사회의 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칼 포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간이라는 것은 가끔 짐승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열린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열린 사회가 뭐냐? 저는 조지 오웰이 1984년에 쓴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2 더하기 2가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안심해도 좋다. 즉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는 희망이 있다. 토마스 제퍼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민중이 우매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독재를 할 것이냐 보다는 교육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가장 좋은 교육은 쓰는 것이죠. 책을 쓰는 것이죠. 혼자서 이 세계사를 바꾼 마르틴 루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펜을 들으라 그리고 쓰라. 바로 저런 책, 변호사가 이 자유의 적들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한 모퉁이가 오늘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하고 동감한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또 저런 책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바로 트루먼입니다. 우리 전원대 변호사께서 1등 지성인으로 뽑은 사람은 바로 트루먼이었어요. 트루먼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한 지성인이라는 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저녁 한 9시쯤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을 때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각하 불행한 뉴스가 있습니다.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딱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분의 기억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한다. 요게 지성 있는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만약 배운 무식자 같으면은 그 김일성 수상께서 군대를 우리 허가도 받지 않고 보냈는데 우리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랬으면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성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제일 고마운 사람이 책을 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이 자유의 적들을 우리 힘으로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권하더라도 당당하게 권할 수 있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세상이 바로 보수가 자유를 지키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